주차 재생 수학입니다. 서로 다른 PQ에서 만나지. 뭐가 EX 플러스 K하고 QQ에서 만났을 때 K 값의 범위를 보라. EX 빼기 Y 플러스 K는 0과 원점 간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겠지. 작거나 같아야겠지. 작아야겠지. 서로 다르니까. K 절대값이 2루트보다 작다 나왔나. 근데 특히 이 길이가 2일 때지. 반지름이 2니까 2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된다.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지. 반지름 루트 11원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현의 길이, 요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 반지름 루트 10이고 거리 D가 있겠지. 요 길이 L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길잖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 길기가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알았어?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루트 5가 되겠지. 응? 2,1이니까. 25 플러스 1. 오케이, 2,1. 현의 길이 최소값.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현의 길이 길어지잖아. 최대한 수직이 돼야지. 루트 5잖아. 현의 길이가 6일 때, 그러면 약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현의 길이가 6이니까 이게 3이 되겠지. 이게 루트 10이니까 이건 얼마 1이라는 얘기지, 거리가. 그래서 mx 그거와 0,0 사이 거리가 1이 돼야 돼. 0변 제곱. 3분의 4가 나오고요. 또는 m은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m이 0일 때는 y는 1이 되는 거고, 3분의 4일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